네, 이번 코너는 마켓플러스입니다. 시장이 보는 안목을 키워주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상당히 조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KTB 투자증권의 스몰캡 팀의 김재훈 연구원 나오셨는데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오시지 않았고 제말 실수했네요. 예,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 잘 들리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김 연구원님 바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이 사교육 규제를 지금 발표한 뒤에 중국에 있는 교육주들이 뭐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교육주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지금 주가 자체는 굉장히 악재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 정부가 시행한 규제를 좀 자세히 뜯어보면은 악재 있는 회사와 오히려 호재 있는 회사가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잘 뜯어보면은 일단 정규 교과목에 대한 약간 중국어, 영어, 수학 이런 정규 교과목에 대한 사교육을 제한을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일단 이런 사교육 회사가 상장을 하고 그리고 정규 교과목에 대해서 하는 업체의 신규 허가가 중단이 되고 이런 굉장히 좀 강력한 규제 정책인데 여기서 좀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문화체육 쪽의 교육은 이런 규제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교과목이랑 관련된 업체는 피해를 입을 것이고 그리고 문화 관련된 업체들은 오히려 수혜를 저는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사실 청담 러닝이에요. 근데 청담 러닝이라고 하면은 보통 중국 쪽에서 영어 교육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 피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저는 이거를 잘 뜯어보면 오히려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회사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래서 이 지금 주가가 빠진 상황은 굉장히 매수 기회가 좀 크게 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매수 기회가 크게 왔다, 청담 러닝. 근데 청담 러닝은 사실은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의 소위 매출 비중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국 쪽에서 규제가 있었다라고 해도 사실 피해는 없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제가 반사익을 왜 받을 수 있냐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 규제가 정규 교과목이 영어가 만약에 금지가 되면은 이게 영어 회화, 이런 영어 회화는 또 문화 교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청담이 가장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영어 교육이 중국의 신라면과 계약을 한 부분이 영어 회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어 교과 수업에서 문화 부분에 들어있는 영어 회화로 이런 교육 수요 이동이 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사교육 규제에 영향이 받지 않는 영어 교육이 청담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 외국 자본을 진입을 금지시키는 규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청담은 사실 신남양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조금 그림이 다르고요. 그래서 오히려 새롭게 들어오는 외국 자본의 중국 영어 교육 시장 진입을 금지를 한다는 점에서 이미 청담이 선점한 중국 육아 영어 교육 시장의 진입 장벽을 저는 높여준다라고 판단을 하고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동남아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캐시카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규제 이게 발표가 됐다고 주가가 빠질 이슈가 아니었었고요. 그렇더라고 보면은 주가가 빠질 이유가 아닌데 주가가 빠졌으면 저는 굉장히 강력한 매수 모멘텀이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쪽 꾸준히 실적 잘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국내 쪽 실적도 지금 2분기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 감안할 때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강력한 매수 모멘텀, 매수 시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리포트를 좀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연구원님의 목표가가 지속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어요. 이제 5월달은 4만 3천으로 상향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앞으로 업사이드가 4만 3천 원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있을 것처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저는 실적 서프라이즈 기대하는 게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보는 게, 이런 교육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 수 증가를 보면은 굉장히 쉽게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수강생 수 곱하기 학원
B가 이 회사의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학원생 수가 얼마나 늘었냐를 체크를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학원생 수가 작년 같은 대비해가지고 거의 20, 30%가 늘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실적도 그만큼 늘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뿐만 아니라 온라인 클래스를 오픈을 하면서 마진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오프라인 수업보다 온라인 수업 현수까지 확보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 마진 개선으로 또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은 저는 2분기 영업이익 100억 이상은 무난히 찍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 회사가 사실 과거에 연간으로 제일 많이 나왔을 때 영업이익이 뭐 한 200억 초반 정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분기 100억이 찍힌다라는 거는 거의 연간으로 한 400억 정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적으로 굉장히 좀 매력도 있다라고 보이고 그래서 제가 TIP를 상향한 것 또한 이런 이익 증가를 밸류에이션에 좀 감안을 해서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그림이기 때문에 내년 실적을 또 반영한다면은 또 목표가를 또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실적까지 고려를 한다면 EPS 성장에 따른 목표가의 상향이 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자, 두 번째 스몰캡 종목 소개를 좀 부탁드리는데요. 환경 규제 수혜주라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네, 센코라는 회사 이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요. 센코요? 네, 네, 센코입니다. 네, 이거는 네. 제가 잘 모르는 종목인데 어떤 회사입니까? 아, 이 회사는 이제 산업용 가스 센서 전문 제조 업체이고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전기 화학식 가스 센서 기술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산업 현장에 가보시면은 가스를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가스가 누출되거나 이런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검진을 하는 이런 안전 관련된 센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센서랑 센서 기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과 환경 규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안전과 환경이라는 것에는 이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은 한 번 강화를 한 거는 다시 완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사 센서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동사가 만들고 있는 전기 화학식 가스 센서를 글로벌리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5개 정도 됩니다. 근데 센코는 그중 하나라고 보면은 굉장히 좀 제한된 시장에서 좀 제한된 플레이어 그 중에서 좀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회사를 제가 또 포인트로 보고 싶은 거는 이런 안경 환경 규제가 실제로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1분기 때 실적을 보시면 매출이 거의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2분기도 거의 2배 정도 늘 거고요. 매분기 YoY 2배 정도 느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줄 걸로 보입니다. 이 이유는 규제 강화 때문에 최근에 CO 경보기를 가스보일러를 설치할 때 필수로 설치를 해야 되는 법안이 작년에 좀 통과가 돼가지고 작년 8월부터는 법적으로 이런 CO 경보기가 강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코가 판매하고 있는 CO 경보기 매출이 올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센코의 올해 실적은 작년 대비 두 배는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매출이 두 배 뛴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큰 성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네, 연구원님,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진입 장벽이 높은 회사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네. 지금 이 회사가 약간 독보적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독보적 기술력이 지금 매출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뭐 이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제 한 5개 정도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이런 기술력 뭐 간단하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때 가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센서로 가스가 얼마만큼 어떤 가스가 누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는 센서 기술이 센코의 좀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가스 센서는 네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전기 화학식 방식이 있고 광학식이 있고 접촉 연소식이 있고 반투체식이 있는데 이런 네 가지 중에서 반응 속도와 선택적 가스 감지 특성 그리고 무전력 설계 가능한 거는 전기 화학식 센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전체 센서 시장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게 전기 화학식 센서고 센코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술력을 또 볼 수 있는 좀 명확한 사례가
올해부터 SK하이닉스 쪽 반도체 공장에 가스 감지기가 또 신규로 들어갑니다. 이런 좀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반도체 공장에도 가스 감지기가 땡볶기에 선택되어 들어간다는 점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현대 쪽과 좀 협력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수소 쪽 관련된 가스 센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수소라는 거는 누출되었을 때 굉장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센서도 좀 준비 중에 있어서 이 부분도 올해는 아니겠지만 향후에 또 새로운 매출원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주문량이 좀 너무 넘치다 보니까 지금 공장 이전 증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공장 증설이 들어가면은 내년 하반기쯤에는 신공장에서 아마 생산을 시작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캐파 규모의 거의 3배 정도 되는 규모로 증설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도 이 회사의 좀 기술력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상당히 센코 좀 저도 따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까? 보겠습니다. 그 우리 김재윤 연구원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윤 KTB 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